자, 오늘 시험 어디 볼지부터 얘기해 주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261페이지 사진 정리 요거 시험 다시 보기로 했으니까, 자, 요거 시험 볼 건데, 무슨 문장 볼 거냐? 자, 일단은 다 접속사가 쓰인 문장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녀는 그가 그러한 만큼 키가 크다. 이 문장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녀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만큼 빠르게 말한다. 이거 볼 거고요. 그다음에 어딨냐? 자, 내 방은 접속사니까 이거죠. 내 방은 탐의 방의 그런 것보다 두배더 크다. 자, 이거는 지금 원급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as 원급 비교잖아요. 원급 비교 한 문장 할 거고 똑같은 뜻이지만 내 방은 톰의 방보다 두배 크다. 이거는 비교급을 사용한 표현. 비교급이 나오면 than이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네 문장 시험 볼 거고요. 자, 다음. 11과 맨 뒤로 가서요. 11과 맨 뒤로 가서. 뒤에서부터 볼 거예요. 자, 11과에. 자, already. 뜻. already. 선생님 불러주시면은. 받아 적고요. 그 다음에 뜻 적고요. 그 다음에 yet 불러주시면은 의문문일 때 무슨 뜻인지, 부정문일 때 무슨 뜻인지 적고요. 그 다음에 자, still. 자, still 선생님 불러주시면 접속부사일 때 무슨 뜻, 형용사일 때 무슨 뜻, 두개다 적으세요. 정지한, 조용한. 그 다음에 부사일 때 무슨 뜻, 그 다음에 비강, 비교급 강조죠. 비강으로 쓰면 무슨 뜻인지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276페이지로 넘어와서요. 276페이지로 넘어와서 빈도부사. 자, 빈도부사 쭉 적을 겁니다. 자, 100%에서 0%까지 순서대로 적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앞글자 한두 글자 알려주실 테니까 순서대로 쭉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빈도부사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조동사,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이두 개의 예문까지 하겠습니다. 이두 개만 하겠습니다. I will always love you랑 I will always be with you. 선생님이 한글 불러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장 적고선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자,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화살표 표시 똑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4페이지로 넘어와서요. 274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요거는 선생님이 다 불러주실 거예요. 다 불러주실 건데, 다 불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형용사 뜻, 부사 뜻쭉 적으면 됩니다. 질문 있는 사람. 자, 쭉 선생님이 close 불러주시면 형용사 뜻, 부사 뜻, 형용사 뜻 적으세요. 부사 뜻 적으세요. closely, 부사 뜻 적으세요. 이렇게 불러주실 테니까 쭉 적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시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단어 3개. 11과 단어 3개. 자, 5분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자, 능률에서 뭐 볼지도 알려주겠습니다. 능률의 70, 76페이지에 쉽게 하겠습니다. 자, 창조물 적으세요 하면은 creature 적어주시고요. 자, 밑에 어디까지가, 자, 밑에 뭐 가지치고 적어야 되는 거, 어디까지가 동사고 어디까지가 명사인지 표시하는 거랑, 77페이지에는요, 77페이지에는 사생활 적겠습니다. 사생활. 사생활 적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단어 적어주시고 밑에 어금 표시하신 거 하면 됩니다. 14일 이름 쓰고 페이지 261페이지. 그녀는 그가 그런 만큼 키가 크다. 그녀는 그가 그런 만큼 키가 크다. 문법선 3개. 연결해서 돼지꼬리. 그녀는 그가 그런 만큼 키가 크다.
찢어서 뭐 쓰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한글로 필기 쓰는 거. 연결하는 거는 세 개. 문법선 세 개, 연결 세 개, 돼지꼬리, 찢어서 못 쓰는 거, 필기. 다음. 그녀는 빠르게 말한다. 그가 그런 만큼. 그녀는 빠르게 말한다. 그가 그런 만큼. 문법선 3개. 화살표. 돼지꼬리. 슬래시. 문법선 3개. 화살표. 돼지꼬리. 슬래시. 맨 끝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선 빼서. 동사 쓰는 거 있네요. 다음, 나의 방은 탐의 방이 큰 만큼 두 배 크다. 찢어서 못 쓰는 거 있고, 문법선 세 개. 나의 방은 톰이 방이 그런 만큼 두 배 크다. 찢어서 뭐 쓰는 거 있어요? 나의 방은 톰의 방보다 두 배 더 크다. 나의 방은 톰의 방이 그런 것보다 두 배 더 크다. 전체적으로 as가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나의 방은 톰의 방이 그런 것보다 두 배 더 크다. 문법선 두 개. 나의 방은 탐의 방이 그런 것보다 두 배 더 크다.
다음 already의 뜻을 써주세요. 잠시만. 278페이지. already의 뜻두개 써주세요. 보고쓰면 쓰고. 그다음 예세, 의문문 뜻두 개, 부정문 뜻 하나. 그다음 스틸 접속부사 뜻 하나, 형용사 부사 뜻두개 각각, 비강 뜻 하나. 다음 276페이지 빈도부사 앞글자 불러줄게요. AL US OF 오. 에스이. 알에이. 이퀄하고 동사 두개더 쓰고. 엔이. 이퀄하고 동사 두개더 쓰고 NE 그 다음에 빈도부사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할수 있는지 세개 있죠? 그거 써주세요. 다음 예문 한글로 불러줄게요.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Together 아니에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음 274페이지 사진 핸드아웃 클로즈 형용사 부사 뜻 형용사 뜻두개 클로즈리 부사 뜻 하나. 하드 형용사 부사 뜻두 개. 하드리 부사 뜻 하나 밑에 이퀄 안 해도 돼요. 하이 형용사 부사 뜻 하나 하이 하이 드림 그 다음에 하일리 부사 뜻두개 하일리 부사 뜻두개 레이트 형용사 부사 뜻 하나 레이트 다음에 레이틀리 부사 뜻 하나 near 형용사 부사 뜻 하나 near 퓨처 할 때, she would be both in the near future 할 때, near. 그 다음에 nearly 부사 뜻 하나. most 형용사 뜻두 개, 부사 하나. most. 네. 형용사 뜻두 개, 부사 하나.
다음에 mostly 부사 뜻두 개. 숄트 형용사 부사 뜻두 개. 숄틀리 부사 뜻두 개. 숄틀리. 다음 능률 76페이지 창조물 창조물 CR 동사형 어떻게 쓰는지 밑에 쓰고 사생활 어근 밑줄 치고 이게 어디서 파생된 단어인지 동사 쓰는 거 있죠? 그다음에 명접 표시하고 창조물 사생활 단어 가겠습니다. 세개낼 거예요. 1번 건립하다, 수립하다. S 띄고 U 다섯 글자. 건립하다, 수립하다. 에스 띄고 유 다섯 글자. 2번 취소하다 C 띄고 O 여섯 글자. 띄고 O 여섯 글자 취소하다. 3번 대출하다. C 띄고 O. CH 띄고 O. 여덟 글자. 대출하다. CH 띄고 O.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숙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적겠습니다. 자, 숙제 보세요. 자, 원아워 날틀. 자, 원아워 날틀 3페이지 이상, 원아워 3페이지 이상 해오시고요. 날틀 먼저 해오시고요. 그다음, 자, 마더텅 오늘 287페이지까지 공부했으니까 287페이지 풀어오시고요. 까지 풀어오시고 채점하여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 할 건데 종합 문제는 미리 푸세요. 풀수 있는 사람은 다음 주 목요일에 아마 수업할 거니까 미리 풀수 있는 사람 풀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능률 78페이지 한쪽만 보면 이제 시험 범위는 한 주에 우리 한 페이지 나가기로 했으니까 78페이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GPW 1권 해야 되는 사람 마지막 13과 해오시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에 GPW 2권 2학년 거 교재 학원에서 주문한 사람들은 교재 나눠줄 테니까 교재비가 10,000원인데 10% 할인해서 9,000원이니까 현금으로 1,000원짜리 거슬러 주기 학생들이 많아서 거슬러 주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000원으로 맞춰서 가져오시고요. 듣기 없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자, 11과 단어랑 문법이랑 똑같이. 그다음에 능률 78페이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듣기랑 GPW는 2주에 한 번, 숙제가 많아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듣기랑 GPW 2주에 한 번씩 할 거고요. 능률은 이제 일주일에 한 페이지씩 보면서 공부할 거다. 자, 이렇게 적혀주면 되겠습니다.